지키미와 함께하는 2019 아프리카 TV BJ 대상 토크 BJ 남자 부문 BJK. 네, 토크 BJ 남자 부문 대상 수상자는 바로 K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K입니다. 제 팬하느라 고생하시는 제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시상식까지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BJ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저한테 대상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사고 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앞으로 사고 절대 안 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팬들을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뭐 제가 너무 과분한 상 받았는데요. 올라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. 왜냐면 제가 매년 제가 미심이 항상 안 좋았어가지고 올라가서 오래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. 죄송합니다. 물론 제 잘못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시상식을 참여했는데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방송하는 게 힘든데 제 팬을 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. 다른 BJ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 많은데 그 BJ들 언급하는 것도 괜히 피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 감사 인사드렸습니다. 다들 너무 고마워요. 평범한 박준규를 K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우기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요즘 방송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전화 도망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아버지 뭐하세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. 나와주셔서. 기분이 어때? 기분 좋죠. 기분 좋고 살면서 이런 기분을 또 느껴볼 수 있을까 싶고 기분 좋죠. 저 같은 아들 둬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도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. 울지 마라. 안 울어요. 울지 마라. 안 울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